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골짜기입니다. 예, 오늘은, 녹염 부위가 조금 높은 데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쪽 좀 깔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돈차를 불렀어요. 네, 여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도블록도 많이 밟고 다니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안전하게.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저번에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좀 까달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 실력이 좋으신 분 같네. 여기까지 직접 들어오네요. 네, 제 오돈차가 좀 빠꾸 오고 있죠. 아침에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아, 근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오돈차를 했는데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사람이 좋으시네요. 이거는 좀 난간대가 작네요. 뭐 급박은 없으니까 어쨌든 오늘 지금 첫 스타트거든요. 그런 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항상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덤프들이 이렇게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많이 실어버리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덜 실어주는 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저 오돈차 제가 굴삭기다 싣고 다닐 때 진짜 그때도 돈 많이 벌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돈차도 받고 공투 것도 받고 하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아, 지금 보도블록 쪽으로 조금 높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녹지 쪽으로 조경부지 쪽으로 조금 낮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에 기존 배수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주고.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쌀쌀하네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중년 정도 되면 밑에보다는 목 쪽에, 머리하고 목 쪽에는 좀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혈관이 밀어주는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목하고 한번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요. 네,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가시네. 식사하시나? 오케이. 아, 역시 전문가가 오시니까 틀리게 틀리면. 네, 출발하세요. 빵빵. 가시면 돼요. 한 몇 차 정도 나와요?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천천히 우여곡절 않게. 네, 아, 벌써 한차 부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 다 빠꾸 잘 하시네. 이게 밤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길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파고 날아지려면 또 덮고 앞으로 빵 하고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성을 만들 수 말고 좀 모아놓고 좀 길게 뻗을 수 있게 상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기 길게 뻗잖아요. 최대한 다는 동안 뒤로 빠꾸 해서 차를 세팅해놔야지. 가까이 놓고 상처하려고 그러면 조금 싣고 또 앞으로 빵 하고 가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몇 번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요즘에 상따불 타니까 주로 이런 일도 많이 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브레이드 안 넣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노링이 없으니까 좋네요. 이 더블 다이의 그 효력이 아주 기가 막혀. 여기도 좀 멀리 떼놨으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갈 뭐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한 번 실으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덤프 안 움직이고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덤프도 좋아하고. 네, 완전 자리가 잡혀가지고 한 반 정도 왔네요. 많이 왔죠. 보세요. 네, 이렇게 옆에 또 배수로까지 도가면서 이따 나갈 때도 차가 나가게 되면 또 바퀴 자국이 나거든요. 그때 뭐 나라시 한번 할 거니까 이 정도 얼른 밥 물량만 빨리 이렇게 제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도 딱딱한 데도 많네요. 제가 지금 꽃이 심어 있어가지고, 또 너무 안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니까, 적당하게. 저희보다 이쪽이 높아요, 녹지가.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배수를 두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는 혹시나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두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상차를 다 하고 이제 길을 만들려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덤프 사장님 이거 좌우로 이게 막 끼뚱끼뚱 많이 하네. 아이고 이 길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밑에 돌돌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녀야 돼. 부크도 많이 벗네. 이거를 저 골재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치고 올라가야 돼요. 머리를 치고 올라가서 그럼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투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보기보다 이거 이렇게 나나시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이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타야 되니까. 또 더블 타이니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 잘 벗네. 이 사장님. 또 올라가야겠어. 빠지래 빠져. 빠져도 어디 물속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타이어들은 자리 잡느냐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타이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투 제가 탔을 때는 이런 거는 올라가서 작업하면 되는데
네. 여기 길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양쪽이 흙이 많으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파쓸게요. 이게 저기 사람들 그 운동하는데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랬나봐요. 아니 좀 그러면 어떡해. 아니 좀 더 싣고 가야지. 아니 뭐 자동입니다. 뭐 아마 대략 싫으면 자기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뭐야 보도블록 밟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 무게를 아니까 세 바가지 놓으니까 가버리네 그냥. 아유. 아까 그런 거 길 내놓고 먼저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뭐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라시만 하면 돼요. 네, 이쪽 한쪽 면은 마무리가 다 됐어요. 됐고,
네. 먼저 이쪽면 정리만 하면 이제 저 보도부 옆에 노견 정리만 싹 하고 가면 돼요. 그래도 3타블로 하니까 조금 더딘 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지? 자리 잡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걷죠. 네, 여기는 붙이는 이유는 너무 높기 때문에 하단하고 상단하고 좀 높기 때문에 괜히 또 사람들 자전거 타고 넘어다니면 너무 깊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살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만약에 너 가다가 자빠져도 스무시 자빠지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쪽 그 관 묶고 이쪽을 걸재를 흙을 받아 가지고 우리 보도 높이만큼 올려준 다음에 걸재를 깔았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흙가다 남은 거는 좀 붙여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쪽도 이제 마무리를 다 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져가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들어온 거에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나라시 하면서 여기 돌이 많다 보니까 짧게 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시 해가지고 쭉 어디냐면 갈 거예요. 이 바퀴장 나온 거 있죠? 그거 다 없앨 거예요. 쭉 가면서 다이크 싸면서 쭉 없앨 겁니다. 오늘은 눈 다 들어오니까 덥네요. 막 따를 때는 좀 추웠던데 오늘은 좀 더운 편이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영상이 좀 끊긴 게 이번에는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끊겨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는 안 눌러도 되니까 언젠가는 풀 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 상태로 가면 비 맞고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져요. 오늘 분명히 또 야근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마무리 지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늘 저 앞에 한번 카메라 한번 당겨볼까요? 당겨볼까. 이 앞에 공산 보이시죠? 현대차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제가 오늘 주연 테일트 로테이트를 구경 갔는데 스마트 굴착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 사장님이 보실라나. 구독자라고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대단하신 사장님이세요. 오늘 막상 또 이렇게 구독자님을 보니까 엄청 좋네요. 저는 전화번호를 못 드렸고 사장님 전화번호 주셨으니까 제가 사장님 시간 돼서 제가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가 보통 딱딱하거든요. 먼저 그 땅을 팔 일이 없기 때문에 길게 뻗어가지고 길게 뻗어가지고 쭉쭉 당기면 돼요. 지금 여기 뭐가 지금 이 흙을 끌고 가면서 살짝살짝 깔면서 가면 돼요. 이제 이거 흙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돌만 당겨서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흙은 가면서 살짝살짝 깔아가면서 없애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일이 하나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또. 네, 드디어 완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노견 정리는 아까 그 덤프 사항차 해가지고 흙이 나갔잖아요. 거기는 바퀴 자국이 있기 때문에 일 안 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나라시 해주는 걸로. 그리고 물구배는 여기서 지금 위쪽으로 흘러가게 해놨어요. 네, 그걸 해놨으니까 완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 굴착기 오늘 사항차에다가 마무리 정리까지. 예,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담게 됐네요. 예, 스마트 굴착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